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PD가 이제 치는 걸 봤어요. 보고 나서 오류가 하나 크게 났는데, 스윙 궤도가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스윙 궤도예요. 아, 아우딘 스윙 궤도요? 아우딘 스윙 궤도예요. 그게 아우딘 스윙 궤도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상급자들은 아웃인, 인투인, 인아웃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근데 초중급자분들은 내가 똑바로 친다 생각했는데, 인투인을 한다고 했는데, 아웃인을 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장. 내가 아웃인 치고 있다는 느낌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정상적인 스윙 궤도 인투인을 만드는 거는 그 어렵지 않은데, 나는 정말 똑바로 치고 있다 생각하는데, 나는 인투인 치고 있다 생각하는데, 찍어보니까는 아웃인 스윙 궤도인 거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남피디가 지금 그 단계야, 지금.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 거의 찍어보면 인투인 잘안 나오잖아요. 잘안 나오죠. 열에 아홉 분은 인투인 안 나오고, 그리고 열에 한 분은 인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잘못된 방법, 말도 안 되는 그냥 인사이드 스윙을 해가지고 공이 푸시볼 나시는 분들, 그리고 막 뒷땅 탑핀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연습이 부족한 상태에 코스 나가신 분들은, 우리가 잔디에 공을 놓고 치면은 그공 맞추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바로 맞추겠다 생각에 이게 밖으로 들어오는 아우트 인스윙을 좀 많이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고치긴 고쳐야 돼요. 안 고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항상 여러분들 고민이 뭐였어요? 드라이버? 슬라이스. 슬라이스였죠. 드라이버에서 뭐 슬라이스 고치기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한 방에 고칠 수 있나요? 장담합니다. 한 다섯 개만 쳐봐요. 됐어요.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이 전환돼서 내려올 때, 요 클럽 샤프트 부분이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허리 선상 밑에서 내려올 때는 이 라인에 맞춰서 이 정도에 있어야 돼, 지금. 이게 손이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우리 영상 찍어봤을 때, 인사이드 들어갔냐, 아웃으로 들어갔냐, 딱이 차이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앞모습을 보잖아요? 자, 손이 여기 있죠? 백스윙 탑 여기 있죠? 분명히 다운스윙 때요 손에는 닿을 거야, 손이. 봐봐, 한번. 그지?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백스윙이 올라가면은 라인 그대로 내려갈 때 생각해서,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없어 보여. 근데 문제가 있다. 왜? 지금 공의 구질이라든지 스윙 궤도를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바로 내려오는데 뭐가 잘못이죠? 라고 했는데도 칠 때는 어떻게 돼요? 손이? 깎여요. 그러면 여기서 손이 다운스윙 내려오면서 점점 몸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클럽이 아웃인으로 움직인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게 문제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문제인지 알면서도 못 고치신 분들은 이해만 하면은 이 스윙 궤도가 한 번에 고쳐져. 지금 앞에 봐봐. 자, 왼쪽 영상 보시면 돼요. 백스윙 올라갔죠? 이게 지금 어깨 선상 왔을 때 위치야. 여기서 다운스윙 시작할 때, 자, 이 손이 허리까지 이 방향으로 내려올 거야. 지금 남피디 같은 경우는 내려오면서 올라가는 이 부분에 지금 걸었잖아요. 손이 닿았어요. 닿죠? 이렇게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거는,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이 손이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를 이 위치로 바로, 그러니까 탑스윙 위치에서, 탑스윙 위치 손 위치에서 그냥 허리선까지는 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연습을 시킬 거야, 당신한테 지금. 그러면 오른쪽 영상 볼때이 클럽 샤프트가 요 노란색 있죠? 여기 딱 걸릴 거야. 이거를 하면은 이건 자동으로 돼. 그리고 허리선상 내려왔을 때이 어드레스 했을 때요 라인 있죠? 어드레스 요 라인 쪽 클럽이 분명히 들어와.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아웃사이드 인스윙이라고 해서
이 오른쪽 연상은 되게 많이 하셨을 거야. 이렇게 안쪽 집어넣으려고. 아, 네네네. 백내는 소용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오라고. 그런 느낌 받아도 괜찮아. 아. 백스윙 다시 올려볼까? 여기서 백스윙 올려서 탑에서. 그렇지. 여기서 바로 탑에서. 이 위치, 탑 위치, 손, 탑까지 올려보세요. 바로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고, 그렇게. 아~ 그런 느낌으로. 안피제 느낀 것만큼, 네. 이렇게 막 몸에 좁게 이게 붙어서 안 들어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몸이 돌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느낌만 탑에서 올라갔으면 탑 위치 있죠? 네. 거기서 수직으로, 허리 손가락 내려와서, 공을 맞춘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딱 한 번만 할게요. 네. 자, 우리 이거 노컷? 노컷으로. 자, 지금 0.8 나왔죠? 네. 0.8 나왔으면은 승기도 어떻게 나왔어요? 인투아웃. 인투아웃? 아까 다섯 개는? 아웃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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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다 아웃투인 나왔다. 지금 맨 마지막 거는? 한 방. 인투아웃 나왔죠? 네. 자.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좀 뒷땅 맞긴 했는데. 약간 뒷땅 맞았어요. 네. 어. 어택앵글이 원래 조금 더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일단 우리는 지금 이거는 주제는, 네. 스윙 궤도를, 네, 네. 바꾼 거기 때문에 여기만 집중하자고요. 네. 볼게요. 백스윙 올라가서 탑 똑같았어요. 네. 자, 내려올 때. 오. 그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 했을 때 그 동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요 라인과 요 라인 중간 사이로 제가 들어올 거야. 이렇게. 그죠? 예. 그리고 공이 맞을 때 들어가라. 야, 잠시만요. 이 손이 아래 녹색에 닿네요. 아래 녹색 닿지. 아까 윗 녹색에 닿는데. 윗 녹색 닿지. 자, 파란색 들어와서. 아. 자, 허리선 지나가면은 녹색으로 들어가. 아, 대박이다. 야, 이렇게. 저는 안으로 치지 않았는데. 어. 이게 인투인이 내가 안으로 친 느낌 들어와서 인투인을 만들어지면 잘못된 인투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사이드를 잘못 이해한 거라고. 인사이드를 클럽을 이렇게 뒤로 보통 아마추어분들이 클럽을 뒤로 이렇게 빼서, 네네네. 하는 걸 인투인이라고 하는데, 네. 진짜 인투인은 이게 인투인이지. 자, 이제 이쪽 영상 볼게요. 네. 자, 백스윙 올라가서, 교과서야. 아, 좀 더 들어야 되는데. 좀 더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시작은 들어오려고 했는데 조금 더 들어야 돼. 그래도 이 정도만 들어와도. 이 정도만, 근데 시작은 그래도... 이렇게 들어왔거든, 지금 이렇게? 이 정도만? 아. 이 정도만? 저렇게만 해도 인투아웃이 그려지는 거네요? 어, 바뀌어진다고, 이게. 느낌만 그렇게만. 느낌만 가져도. 아. 하나 더 쳐볼까요? 네네. 자. 첫 볼 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적이죠. 오호, 말도 안 되는 게 나왔네. 근데 프로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몸을 돌려야지. 여기서 팔만 와서 또 이렇게 치는 거예요. 팔만 와서 이렇게 치니까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프로님이 그러셨어요. 몸 돌리라고. 딱 스퀘어 맞으면서 그렇죠, 몸. 네. 그렇게 해서 느낌 왔어요? 그렇게 해서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보시면 무조건 인투 만들 수 있어요. 무조건 맞죠? 어, 그러네? 무조건. 클럽 페이스도 거의 이제 조금씩 스퀘어 들어오고 있어요. 하고 있어. 완전 스퀘어. 자, 봐봐. 지금 한번 봅시다, 우리. 그 15개 정도 쳤을 때 치고는 점점점, 근데 이건 필요하지. 설명을 듣고, 네. 지금처럼 우리가 설명을 듣고 남 PD가 한 말 됐어. 네. 근데 다시 또 잘 안 됐어. 아, 네. 그거는 뭐냐면은
그 이 설명을 듣고 본인이 연습해서 느낌 찾아가야 돼. 네, 네. 그냥 배운 대로 다 된 게 아니죠. 연습을 해야 되니까는. 탁 올라갔죠? 그러면 지금 그 남피디가 정확한 느낌 가졌다 했을 때, 네. 자, 오른쪽 영상 보면은 다운스윙 때 봐봐요. 딱 요 라인 중간으로 클럽이 들어올 거예요. 기가 막히지? 그치? 네. 그리고 허리선은 지나가서 요 라인으로 들어올 거야. 들어왔어 이미. 임팩트? 끝. 끝. 아까는 위에 빨간선에 닿았는데 지금 아래 빨간선에 닿나요? 네. 이걸 제가 수직으로 내려오라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느낌 잘 못 가지니까. 네네네. 근데 요 선에만 안 닿게 연습하셔도 돼요. 네네네. 얘기하는 거죠. 자, 탑 올라갔죠? 여기 안 닿을 거예요. 봐봐. 내려올 때 느낌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날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의 백스윙 올라갔을 때 이 정도의 차이. 근데 여기서 네. 내가 아까 얘기하다가 네. 좀 재밌는 얘기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어떤 재밌는 얘기 할 거냐면은 네. 이걸로 연관시켜서 네. 내가 백스윙 올라갔던 궤도에서 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지금 동작 보여? 알피디? 레깅인가요? 레깅. 레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네. 이거 하지 마시고요. 올라가서 이제 안쪽으로 하체 움직이다 하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클럽 무게 밑으로 자연스럽게 어깨 힘이 빠지면은 안쪽으로 약간 떨어진 느낌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보면 영상 보시고 아 맞아 유주 원장이 이렇게 쫓겨 이게 안쪽으로 하라고 해서 막 이렇게 붙이시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이 방법을 가지고 정말 여러 학생들한테 많이 해봤어요. 감히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단 한 명도 네. 못 고친 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법을 네. 해보셔가지고 우리 항상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어렵지 않게 네. 가장 쉬운 방법으로 몸에 부상 없는 스윙을 만들자. 네. 이 슈즈니까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네. 스윙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골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8 bar corner pocket calling all the shots boy raw denim five pockets feeling like a hot boy y'all tripping I was in the crib watching top boy chopping up this green guess I got a thing for bok choy ain't worry about your playlist bruh I need an alias I need a foreign passport and a change of radius I don't pay him but I don't save him I ain't a glazer